덕유산 국립공원이 바라보이는 충북 영동군 양산면 봉공리. 금강 상류인 이곳은 평상시엔 강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물이 없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강물이 불어나기도 합니다. 전날 비가 와가지고요. 그래 아침에 5시경에 나오니까 물이 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짝 한 구간을 팠어요. 백호로다가. 그러고서 아침을 먹고서 와서 보니까 접자가 퉁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쫙 한 늦을 때마다 단검을 쫙 밀려나가요. 딱 밀려나가. 아야 이거 어떡하나? 어? 그래 접자 보면 우리 또 뼈가 있거든. 뼈 접자가 또 콱 나가죠. 그래 방법이 없어. 우리 이제 같이 꾸만. 예? 그리고 일하다 우리 뼈로 올라갑시다. 뼈로 그다음 올라갔거든요. 뼈 다리가 그다음 막 물에 떠서 이렇게 됐거든. 그다음 막 올라갔죠. 올라가니까 물이 점점 부는데 아 여기 물이 빌래요. 각종의 물구대요. 전날 밤 덕유산 쪽에 폭우가 쏟아졌지만 봉곡교 공사장 인부들은 이렇게 갑자기 강물이 불어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덕유산에서 한꺼번에 내려온 물은 다리 공사장은 물론이고 주변 언덕까지도 겹쳐 30년생 미련나무들을 모두 휩쓸어버렸습니다. 한사옥 이성은 씨는 급한 대로 다리 위에 몸을 피하긴 했지만은 빠져나올 길이 막막했습니다. 자, 이거 도체? 다른 로프도 한번 싸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리가 잘 나갈까?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해봐. 예. 로프총을 발사하여 그 저희 로프와 그 로프줄에 연결한 과정에서 그 구조물에 의해 로프줄이 끊어져서 1차적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철 구조물 때문에 로프총으로 쏜 로프는 끊어져 버렸습니다. 두 사람이 대피한 교각은 콘크리트가 채 붙기 전이라 급류와 바람에 의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바람이 불었거든요. 그때는 바람이 세고 왕왕 불고 예, 물이 튕기니까 좀 좁았어요. 또 뼈가 흔들흔들하는 그런 기분이 그래요. 이거 또 뼈 이거 뭐 예? 뼈는 기둥은 단단한데 저 홀 이거 다른 거 있거든요. 기계 양쪽에 툭 밀리 나가게 되면 그놈 떨어지게 되면 좀 위험하지 않겠는가 하는 예 그런 심정도 있었어요. 당시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조각 위에 있는 요구조자가 거센 물살에 그 휩싸여 떠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과 협조를 하여 경찰청 헬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충북 지역에 자체 소방 헬기가 없어 소방서에서는 경찰청에 도움을 요청해야 했고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3시간 뒤에야 헬기가 봉곡교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늦게 온 경찰 헬기도 구조 전용이 아닌 데다가 강한 바람과 철 구조물 때문에 사람들을 구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 헬기는 구명함만을 겨우 떨어뜨린 채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구조대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구조대는 조각 위에 있는 한 씨와 이 씨에게 로프를 구조물에 묶고 구명함을 강물에 띄우도록 했습니다. 떠내려온 구명환을 건져 올리면서부터 교각 위에 고립된 두 사람과 구조대 사이엔 비록 가느다란 로프지만은 생활을 위한 든든한 다리가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구조를 위해 허창구 대원과 박정대 대원이 로프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시가 급했습니다. 간신히 연결된 로프가 언제 끊어질지 또 붙지 않은 콘크리트 교각이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로프를 이용해서 이동할 줄을 모릅니다. 저희들이 그 요구주자한테 접근을 해서 안전벨트하고 안전고리를 착용시킨 후 구출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마침내 허대원이 교각 위로 올라갔고 이제 두 사람을 안전하게 구조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예, 한 분은 뭐 추위에 떨고 있었기 때문에 겁이 좀 많았었습니다. 더군다나 노인분이시라 못한다고 천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안심을 시키고 그 젊은 분 한 분을 먼저 이동을 시켰습니다. 구출을 해냈는데 그걸 보고 아, 나도 이제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면서 한번 해보겠다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저희가 구출했습니다. 고립된 지 7시간. 한씨와 이씨 두 사람은 구조대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전날 무주구천동에서 내린 비가 일시에 밀려 내려오면서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큰 산 가까이 있는 계곡이나 강에서 물놀이 또는 공사를 할 때는 현재 비가 오지 않았더라도 상류 지역에 비가 왔으면 조심을 해야 합니다. 해마다 물놀이철이면 계곡이나 강에서 이렇게 갑자기 불어나는 물 때문에 고립되거나 급류에 휘말려 떠내려가는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제 물놀이철이 다가오는데 이 점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난 지 2달 남짓. 한상옥 씨와 이성은 씨는 요즘도 봉곡교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날의 일이 두고두고 생생한 기억으로 남겠지만 특히 중국 길림성에서부터 고향 땅을 찾아온 중국 교포 이성은 씨는 이번 일에 대한 감회가 남다릅니다. 이 한 사람의 두 사람의 생명을 여하튼간에 안전을 위해서 총동원하시고 헬리콥터 동원하시는 데서 저는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서 앞으로의 더욱 일을 잘해서 고향 건설을 더욱 튼튼히 하려고 하던 심정이 있어요.